지금 9시 25분이고 오늘이 New Year's 파티고 문제가 심각해. 크리스마스 너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를 할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는 너가 FBI한테 한국 따와서 왜안 보내냐? 돈도 아닌데. 그래도 내 맘대로 FBI 머리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끝난 거야. 끝났다. 미국에 왔을 때 끝났다는 거야. 미국에 왔을 때. 요새 밖에다 소리 지르고 싶은데. 씨, 누구 이 개새끼야? 누구야? 누가 가르침 뱉고 지금 난리야? 끝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너가 여기다가 내가 뭐라 그러고 너가 외류를 뭐라 그래도 내가 원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너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을 레코페 안 가? 없어. 내가 레코파이어 뭐야? 내가 에드윈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되잖아. 내 레커메네이션이 솔직히 해야 되잖아. 그럼 레커메네이션 안 좋잖아. 그럼 여기서 FBI 레코파이어 보내지 마라 말아라. 그럼 뭐야?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끝나야 되나?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지 FBI를 레코에 안 가게 할수 있어? 없는 거야 그냥. 그 외리어 듣는 사람들 다 걸린 거고 다 걸린 거고 1000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동료들하고 1000년 동안 보내다가 레코에 가는 거야 그냥. 그것뿐이야. 아니 obviously, Edwin, it's pretty predictable, right? 99.9% predictable, 89% predictable, 99% predictable what's gonna happen. 그럼 내가 Holy Spirit이 셋업하고, 그다음에 내가 recommendation 하고, 그다음에 Edwin이 내 파일 보내는 거야. 그럼 다음 세상에 루비가 셋업하고, 내가 recommendation 내고, Edwin이 보내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치? 아니 그래도 같이 지금 뭐 시간이 남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보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뭐안 될까? 기분이 안 좋은데 어때? 아니 너가 외래로 얘기해. 하루도 아주 내라고 얘기를 해. 너가 유튜브 거기 채널에다가 너 얘기를 해. 되나 안 되나 얘기를 해봐. 되나 안 되나. 안될 거야. 안될 거야. 안 돼. 근데 형이 맞는 말이야. 허리스피 얼마나 파워풀한데 내가 외래로 얘기하고 내가 이거 내가 여기다 유튜브 얘기한다고 허리스피 다 컨트롤하는데. 뭐 어떻게 안 되겠어? 어떻게 안 되겠어?
끝난 거야. 너가 한국 미국에서 어벌스 당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을 때 끝난 거야. 아니 그래도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안 될까? 길은 있지. 너가 이렇게 할 거야. 너가 막 에디언 우리 불러가지고 막 뒤집었고 그렇게 할 거야. 혼자서 다 먹을 거야. 그럼 뭐가 돼? 그럼 네 것만 줘도 네 것만 줬나 이거 무서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나도 지금 준하 씨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옆집 아줌마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밑에 지금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그게 릴레이션십이라고.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좋게 보내는 거야.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돼. 한 번이나 실수하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팍 틀어줄 수 있다. 각도가 잘못 잡을 수 있다고. 그지? 그 이웃끼리도 살기 이렇게 힘든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호시야 얘기 좀 가. 지금 너 뭐 요번 달 초라 그랬는데 오늘 1월 1일인데 내가 너한테 얘기를 지금 해줄 거야. 돈 기대하지 말래. 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천년 동안 지옥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리고 FBI는 감방에서 천년 동안 가족들하고 보내고 좋게 보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갈 길 가는 거네. 결론적으로 FBI가 레이크파에 떨어지고 다 우리 갈 길로 가는 거네. 그렇지. 만일에 홀리스토리시 CFC한테 기회를 준다면은 내가 3억을 받은다면은 기분이 엄청 나빠. 왜냐면은 그 돈 FBI가 돈 끊어버린 거 있지. 그거 내가 1200불인가 뭔가 그거 받는 거 그 끊어버린 거 그거 엄청 기분 나빠.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 또라이 아버지가 나한테 내 돈 되게 건물하고 내 돈 뭐 fucked up 시켰지만은 나한테 준 선물이잖아, 그지? 또라이 선물이잖아, 그지? 그 뭐 얼마야? 뭐 1억 5천 되겠다, 그지? 1억 한 2억 되겠다, 그지? 이건 내가 2억 3억 받으면은 그래도 회복했다.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났지만 이쪽에서는 회복했다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엄청 기분 나빠.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끝나야 되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건물 팔아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거는 fine. 자기 마지막 소원이니까. 근데 그거 FBI가 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진짜 한이 맺히겠어. 뭐 그렇게 해서 뭐 CFC한테 3억 받으면은 뭐 1억 2억 3억 받으면은 그걸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브레이크 이븐 할 수 있다는데 모르겠어. 뭐 CFC도 홀리스피 맘대로야. 근데 굳이 투 그룹을 보내야 되냐? FBI도 보내고 CFC도 보내야 되냐? 뭐 하나만 한방 아니야? 한 번만 한 명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세수하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지금 그런 이런 상태야 지금. 그럼 FBI는 끝났다는 얘기야, 그치? 애들 왜 길러주니까 고마우니까 천년 동안 살게 해주겠다. 근데 fuck around 하면 안 돼.
왜 에듀윈을 갖다가 프로텍트 서비스 안내를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프라이빗 스쿨 보내고 거기서 베스트 티처 데려와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왜 또라이 짓을 해? 왜 그 기억기 꽂고 병신 것처럼 노르멀 라이프 해주겠다고 뭐 그런 짓도 그냥 노멀하게 하는 게 좋다고 왜 레드컬하게 왜 행동해?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 좋잖아 앞이야. 프로텍트 서비스 해가지고 어? 학교 데리고 다니고 어? 집에서 갈아치고 어? 바디가드 하고 그리고 그게 레귤러이지.